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만 알려주세요. 몇 살이에요? 지금 29이요. 스물아홉 되셨어요? 그만 이런 거 아니죠, 혹시? 네, 만 요즘 그만 때문에 내 머리가 아파가지고. 스물아홉이구나. 아유, 어찌됐든지 우리 사수나비야. 지금 본인으로 놓고 둘러봤었을 때, 지금 아직은 내 옷을 못 찾은 격이다. 소리도 나고, 욕심이 참 많다, 근데. 니는 돈잘 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사람인데. 욕심은 많은데 아직 내 옷을 못 찾았다 이거고. 그리고 언니 지금 몇 시쯤 자요? 잠을? 새벽 늦게나 아침에. 얼굴은 참 화사하고 그런데 나는 이게 본인이 좀비같이 돌아다니고 남들 잘때안 자고 남들 일어날 때안 일어나고 당신만의 우울증인지 강박증인지 이런 거가 묵혀진 지가 조금 지났다. 소리가 나. 대답을 크게 하세요. 그래 안 그래? 네. 마음이 항상 불안해. 쳐다보면 어디 바닷속에 훅 빠져서 그냥 물이 확 밀려드는 것처럼 집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강도가 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항상 쫓기는 기분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어머니 지금 남편분하고 같이 계십니까? 아버지 성씨를 여쭤볼게요. 김씨요. 김씨예요. 지금 김씨 대주님네 지방과 이 남편분 놓고 둘러를 봤었을 때, 이 아버님하고 일단은 합이 들어와 있진 않은 상황이다 소리가 나. 힘들다고. 아빠라는 거 자체가 엄마한테도 그래서 버거운 남편이어야 되고, 속 많이 끓여야지 되고, 우리 딸한테도 아빠라는 존재가, 이게 왜 하냐면 이 뿌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이게 시작된 그 본이 어딘가를 봐야지 되는데 엄마도 그래서 원래 아빠랑은 산다 못 산다 소리가 여럿 나왔었어야지 되고 집이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마음의 그늘을 진 지가 지금 만 15년이 넘었다 소리가 나. 대답을 하셔. 그래 안 그래? 항상 마음이 그래서 더 불안했어. 우리 엄마도 사실은 애증이야. 근데 죄송해요, 같이 오셨지만 어쩔 수 하지 마세요. 없어. 괜찮아요. 엄마도 어찌 보면 그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같은 여자로서 그런 생각도 있는 반면 엄마랑 있다 보면은 자꾸 오래 얘기하면 자꾸 우격이 나고 네, 티격이 맞아요. 나. 자꾸 싸움이 돼. 근데 너도 이거 고쳐야 된다. 왜? 할머니 봤었을 때는 엄마랑 싸우는 건 없어. 당신이 혼나야 되는 건데 어떨 때는 되게 친구처럼 좋아. 그런데 부딪히려면 또 한없이 부딪히는 게 우리 모녀야.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엄마 그 와중에 버텨주고 이렇게 또 구김없이 자라줘서 고마운 딸인데 엄마가 스스로 혼자서 얘를 이제는 다 어떻게 만들어주게 나이도 이미 들었고요. 시간도 지나버렸고요. 엄마 마음의 한켠에서는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거나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했더라면 뭔가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셨었다. 우리 안단기주가. 우리 자손을 그리고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같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낫다라는 얘기를 어딘가에 가면 듣기가 좋은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기운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요. 근데 우리 시댁을 놓고 보면요, 엄마 편하게 가시지 못한 양반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자꾸 누가 여기 윗대 이복 형제 나오고 누가 제가 하고 이런 집이에요. 대답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죠? 우리 시댁 집구석이 너무 시대. 시끄럽다. 할머니들 몇 명씩 나오는 집이고, 술병도 끼고 들어오는 조상들이 많은 거 와서 한량끼들도 많으시고, 천하 없어도 집에 땅 조금 있었었단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있었나 없어요. 있었는데, 니네들 그제 산다 어디 갔노? 집안 땅 있었다 자랑하면 모았건나. 이 집에 천하 없어도 3대 할아버지 밑에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는 내 남편도 어찌 보면 그래서 배경이 없어 자수성가했어야 되는 양반인 거고 그 위에 아버님 역시도 어찌 보면은 남자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집안이 어찌 보면은 한 번은 그 크게 몸살을 앓고 다 찢겨져 나갔었던 집이다 이거야. 엄마. 거기서도 그렇게 있고 편하지 못하 보니 우리 자손한테도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제가 참 유감스러운데, 조상도 잘 타라 그랬고, 터도 잘 타라 그랬고, 이런 거가 넘실거리는데, 당신이 제정신에 살기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다. 아가, 너가 미쳐버리겠는 게, 항상 뭔가는 해야 되겠어. 그냥은 못 살아. 쉬면 불안해. 근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쳐버리겠어. 이 우환을 끼고 났다 보니까 내 아버님도 제적으로 살 수가 없고,
배경을 다 풀어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 인생 역시도 힘이 들고 사연이 많았지만 우리 딸 역시도 이 집 층가에서 오는 그 바람 때문에 당신이 그 뭐를 해도 해결이 안 돼서 그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울기증과 조울인지 우울인지 좋을 때 한없이 좋았다가 바닥을 치면은 히키코모리 마냥 그거가 안 끝난다고. 그건 당신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와요. 아줌나비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 같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그 집이 예뻐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식을 놓고 봤었을 때는 반드시 시댁에서 오는 그런 우환을 재우고 이자손을 놓고 많이 빌어야 이 사람이 안정이 된다 소리가 일단은 나고, 둘째 마음이 양갈래로 찢겨져서 왔다 소리가 나는데, 그렇다는 건 본인이 지금 가는 길에 직업적인 부분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지금 방황 아닌 방황이 있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 사업해볼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거 해보고 싶은 생각 있지? 네. 욕심이 많다 그랬지? 네. 내가 넌 돈 번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사람이라 그랬잖아. 네. 근데 지금 일이 어떻게 돼? 지금 현재는 쉬고 있어요. 아니 전에. 전에요? 왜냐하면 내 사업처럼 내 일처럼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 전에는 고객센터 있었어. 내 업처럼 해야지 되는 일이다. 내 역량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쪽으로 보여. 고정급 월급 이것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보여. 그래서 본인도 공부줄은 별로 없어. 공부해서 잘 되는 건 별로 없어. 네. 그런데 한때 잠시 잠깐에 직장을 다른 쪽으로 아예 직업을 잡아볼까 생각도 했어. 네. 그리고 지금도 없지 않아 있어. 네. 근데 결론은 사업이냐 영업이냐 이쪽으로 가보고 싶어. 맞아요. 그지? 네. 단기랑 장기적으로 한번 내가 풀어볼게. 지금 단기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은 게 후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호감 있는 거는 부동산 쪽. 그렇지. 일단은 직장적인 거나 그런 직업의 결례를 일단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끝나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걸 통해서 내 거를 조금 해볼까? 네, 맞아요. 이런 거지. 당신이 근데 방금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내가 야무질 땐 진짜 야무지거든? 네. 근데 나는 본인이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는 거가 그게 집중력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아. 그래 본인이 뭐가 있냐면 사람을 고객센터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지지고 구워 삶아서 내가 그거를 땡겨오는 그 말재주가 조금 약해요. 맞아요. 뭔지 알아? 네. 독하지 못해. 네. 만약에 본인 보험을 했었으면 실컷 설명 다 해놓고 아 근데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여기서 더 뭔가를 걸지를 못하고 본인이 그 구워 삶는 그 재주는 없다고. 그게 나는 걸려. 아줌나비야. 그리고 나는 본인이 그 직업을 가지면 남의 밑에 일은 할 수 있겠으나 본인이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걸 꾸준히 가는 내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경험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부동산을 내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텐데 본인은 계획이 그게 아니잖아. 네. 그렇다고 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그렇게까지 비전 있는 곳은 아니어 보인다. 라는 얘기야. 네. 알겠어? 네. 본인은요, 하다못해 카페를 해도 잘할 거고요. 네. 하다못해 내가 재과사까지 거창하긴 안 돼도요. 네. 손에 기술로 살아도 잘할 거야. 네. 본인이. 차라리 그런 걸 봤으면 봤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나쁜 거 아닌데 네 사업으로 생각했을 때 그쪽은 아니다. 자선납이야. 네. 근데 본인 또 미용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본인 그런 건 좀 똥손이야.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네. 이것만 보면 어디 보러 가면 뭐 미용이 어쩌고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똥손이거든? 그건 안 될 것 같고. 네. 차라리 그래서 물장사, 술장사는 안 되고 차라리 카페 개통이나 그런 거나 배우면 배우면 내가 간단한 베이킹이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괜찮고요. 매장이 없는 일 쪽으로는 의류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매장이 없는? 네. 그런 쪽으로 일단은 봤으면 좋겠어. 본인이 이미 마음을 먹은 거니까 경험해보고 싶으면 부동산을 해. 왜? 내가 지금 둘러봤었을 때는 아직 지금 내 후년까지는 특히나 어딜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꾸준히 간다기보단 가도 금방 이동할 일이 생기고 그게 많을 거야. 그럴 것 같으면 해보고 나서 말해도 늦지는 않아. 본인도 누구 말 안 들어. 네. 내가 찍어 먹어보고
긴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이 해야지 절대로 누구 말을 듣고 뭐를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경험을 해보고 본인이 느끼게 될 거야. 그럴 것 같으면 그때 이 말을 듣고 떠올려서 그런 쪽으로 문을 두드려 봐도 늦지는 않겠다. 어차피 당신의 운기상 당신이 어딘가를 찾아 들어가서 꾸준히 끝까지 간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거쳐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길을 좀 덜 헤매고 싶으면 본인이 아예 그쪽으로 지금부터 알아봐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아까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 그랬지? 또 까먹었어. 스물아홉이잖아요. 네. 지금 내가 본인이 사업을 예를 들어 한다 그래도 계통을 떠나서 내문서를 잡고 뭐가 하려면 본인은 33살은 넘어놔야 돼. 네.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지 되고 그때 치겐 또 뭐가 있냐면 본인이 결혼 늦게 하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을 것 같거든. 네, 맞아요. 보러 가면. 네. 본인이 근데 또 그 시기 때 남자운도 같이 들어. 네. 근데 지금 근래 얼마 안 돼서 내년이나 지금도 그렇고 올 내년 넘어가면서 본인이 이상하게 내가 팔자에 없는 결혼 소리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지금 이런 게 지금 들어온다 소리가 나거든. 결혼하고 싶어? 저요? 좋은 사람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나이 들고 차긴 했어요. 당신 한때는요 시집 안 갔고 나 잘났다고 그렇게 살 거라고 하고 살았어. 네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은 약간 도피성도 있어. 맞아요. 이 현실에서 달아나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마음은 급하고 편해지고 싶어서. 네. 미안하지만 집에서도 벗어나고 싶어서. 네 맞아요. 그지? 네. 당신 그거 너무 섣부른 생각이야. 지금 그거에 미쳐있어 약간. 네. 그것만 생각한다는 건 아닌데 본인 퍼센테이지상 머릿속에 한 65%에서 70% 정도는 지금 그 생각이야. 맞아요. 일은 30%에서 40%고 내가 봤을 땐 그 얼른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가 지금 60, 70%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돼. 네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인정해 인정 안 해? 인정해. 그렇지. 네. 스스로 내 팔자 조지지 말아라. 100% 깨진다. 네. 그리고 꼭 나이 차이가 좀 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나도 모르게.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네. 또래보다 이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 그지. 네가 그래서 전적상 본인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아저씨들을 좀 만나고 돌아다닌 그게 있다라고 나는 봐. 우리 애기 씨 입장에선 그런가 봐.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진짜 막 40대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연상이나 또래들보다 그렇게 만나서 살아왔어. 네. 아빠 정이 그리워. 응? 네. 그것도 있어. 근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애증이고 힘들었던 아빠인데 나도 모르게 아빠랑 조금 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것 같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지? 뭐 외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이별 사유들을 자세히 떠올려봐. 어? 나도 모르게 그걸 찾게 돼. 얘 아가 정신 차려라 그래. 네. 지금 내가 그랬지. 33, 34 들어서서야 본인이 문설 잡아도 사업으로 영업으로 운도 들고 그때나절은 돼야 내가 결혼이든 뭐가 됐든 그런 운이 난다고. 네. 당신 지금 그렇게 결혼하면 결혼 두 번 하고 난리가 나야 돼. 절대 그러지 마. 네.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내가 뚜렷하게 뭐가 잡혀있는 게 없어. 맞아. 다 이것지금 저것지금 바쁘게만 쏘댕겼어 지금. 네. 그러고 내가 내 중심이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아쉬운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4, 5년만 좀 참고 내 거 만듭시다. 4, 5년. 짧게 봤었을 때는 내년 여름까지라도 하나를 매달려서 조금 결과를 내봅시다. 꾸준히.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런 판단이 잘 되고 정리가 돼야 본인이 살아. 엄마는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머님도 지금 몸으로 안 먹고 사는 게 참 팍팍하다, 엄마. 근데 그걸 떠나서 몸으로 좀 치는 운이 들었거든. 몸수가 아픈 관세가 들고요. 대병원, 소병원 왕래하라 그랬고 엄마 무릎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대답을 하셔요. 네. 엄마 연골 뼈골이 다 샀겠구나. 소리가 다, 기준님아. 또 자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내 고집에 내 그걸로 돌아볼 여유도 없었지만 살았을진 모르겠지만 엄마는 몸이 치는 격이고 우리 딸은 자꾸 이 발동이 안 끝나고 자꾸 아이가 흔들리는 격이니 그 집이 예쁘지 않더라도 시댁불이 바람 재우시고 이 친구는 칠성당의 명다리에서 엄마가 많이 빌어주세요 엄마. 네. 어? 그러면 엄마 열심히 살고 왔는데 난 나온 대로 말씀드릴게. 엄마처럼 안 살 수 있을 거야. 희한하게 이 소리가 나오네. 네. 어? 아시겠어요? 네. 엄마 그리고 집 좀 이사 가면 안 될까요? 아 지금요? 응. 거기가 지금 재건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마 하여튼 내가 봤을 때 이 문서가 시끄럽고 집이 시끄럽다. 뭐가 어? 소리가 나. 어머니 터전마전도 변동하시고 재건축 어쩌고 하는 건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그조차도 시간도 걸리는 일로 나는 보이고 지금 터가 불안정해서 지금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동만 해도 충분해. 이 정도는 그렇게는 알고 움직이셔. 아시겠어요? 가면은 예를 들어서 가잖아요. 그럼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일단은 지금 봤었을 때 더 동향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소리가 일단 나오시고 터라는 거는 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주소 성명에 어느 호수 몇 동 몇 호 어디로 왔느냐에 따라 윗집 옆집 아랫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후보지가 생겼을 때 한 번은 조금 살펴서 가셔. 그렇지만 일단은 아 이동을 내가 해야지 괜찮겠거니 라는 것까지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지? 네. 더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제 인복이 좀 좋을까 해서 인간관계에 최근에 좀 일이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인복이 좋나 싶어가지고. 인복 없지 않아. 네. 근데 돈으로 인복이 있진 않고요. 네. 어딜 가도 근데 본인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은 친구의 본님네를 만나고 좋은 인연은 들어. 네. 그거는 본인이 인덕을 운운할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살다 보면 멀어졌다 저어졌다 그러는 건데 이게 오래된 그거가 지금 본인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인연이 틀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걸 크게 느끼는 거고 네. 그건 본인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팔자 인복이 없냐면 그렇지는 않아. 알겠지? 네. 근데 이런 가지만 재물복은 있어요? 응? 재물복은 있어요? 재물복 있으면. 재물복은 근데 지금처럼 계속 휘돌아치고 이거 잠깐 저거 잠깐 하면은 죽어도 돈이 안 모이겠지? 네. 기회 잘 잡으시고 네. 이 시댁만 잘 정리하시면 애기 네. 태어난 팔자에는 문제가 없어요, 엄마. 아시겠죠? 네. 섣부른 결정하지 마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꾸준히 좀 가시고 네. 본인의 마음적인 부분 그런 계속 기복이 오고 나도 모르게 미쳐버리겠고 그거는 내 집에서 오는 우환이니만큼 의논하시고 상의하셔서 한 번은 풀어내시고 네. 이제라도 자손 놓고 많이 빌어 가셔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